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6월 하순에 광주에 내린 비 가운데 올해 내린 비가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장마 초반인 올해 6월 하순 광주 지역의 강수량은 418.4mm로 역대 6월 하순 강수량 중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광주 전남의 평균 강수량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217.7mm를 기록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광주와 목포, 여수에서는 천둥, 번개가 평균 3.7일 관측돼 평년 1.7일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전기차 부품과 2차전지 등을 생산하는 국내외 16개 기업과 1,700억 원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자동차 관련 9개 기업, 전기 장비와 2차 전지 셀 등 에너지 4개, 인공지능 융복합 연구개발 3개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공장 등을 새로 지어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며, 외국 기업은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광주 인공지능 융복합지구에 연구소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부모에게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광주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2017년 출생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소득에 관계없이 9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같은 연령의 아동 1인당 10만 원을 6천여 명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노동단체와 정의당이 지난달 광주 봉선동에서 발생한 건설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은 지난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건설업체의 책임 있는 태도와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업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죽고 다치지 않게 고용노동청이 즉각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200억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지역주택 추진위원장이 조합원 등 580여 명에게 업무 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분담금 190억 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사기 혐의로 추진위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재 신탁사에 남은 자금은 3천만 원 수준이라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현재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청해 신탁사에 맡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외인 선발 투수 2명을 모두 교체하며 가을 야구를 향한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기아 구단에 따르면 외인 용병 투수 메디나에 이어 숀 앤더슨을 웨이버 공시하고 대신 대만 리그에서 뛰는 마리오 산체스와 지난 시즌 기아에서 활약했던 토마스 파노니와 각각 연봉 28만 달러와 35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산체스는 올 시즌 대만에서 8승 1패, 평균 자책점 1.44로 안정적인 제구와 경기 운영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기아에서 3승 4패, 평균 자책점 2.71을 기록했던 파노니는 올 시즌 미국 마이너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해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